우리의 초, 중, 고생을 위한 역사 교과서는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역사 교과서는 올바른 역사적 관점과 균형 잡힌 역사적 사실의 서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2013년 검정을 통과했던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류에 대한 수정 보완 명령이 무려 829건이나 되었습니다만은 집필진은 이것을 고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에 시정 명령을 내렸던 교육부가 승소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상고를 하고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적된 사안들도 지역적이고 부분적이어서 편향된 역사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더 이상 역사 교과서가 편향된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나 이념적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또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역사 교과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늘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아들, 딸들이 사용하는 역사 교과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깜짝 놀랄 것이고 새로운 올바른 역사 교과서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사라진 나라로 묘사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 역사관을 지금 심고 있습니다. 세계 유례없는 3대 세습 독재의 비정상적인 체제인 북한을 미화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에 공을 세운 기업인들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인 중에 대표적으로 존경받는 이 창업주의 이 회사에서도 바로 이런 교과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을 통째로 부인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자녀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 편향성 문제는 교과서별로 집필진 구성의 편향성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교과서 집필진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특정 학교나 특정 좌파 성향 집단의 소속으로 얽힌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임을 형성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다양한 시각과 견해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역사 교과서 정상화를 친일 독재 미화라고 매도하면서 좌파 세력인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소속 인사들이 대거 역사교과서 집필진을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경우에 정당 해산 명령을 받은 통합진보당 인사가 참여하고 있고 6.25 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닌 민족통일전쟁이었다 이렇게 주장했던 교수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문제연구소의 경우에 북한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협 이룩하자 이렇게 쓴 교수도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민족 분단 국가로서 안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현실로 볼 때 종북 성향과 좌파 성향을 지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교과서는
왜곡되고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 일각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데 두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이러한 국정 발목잡기는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역사교과서는 우리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형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은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세대가 당연히 이루어내야 할 개혁입니다. 역사교과서 정상화나 노동개혁 등 4대 개혁 모두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니만큼 야당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발목을 잡거나 좌파 세력과 연대해 반대한다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교과서에는 충분히 검증되고 객관화된 사실 위주의 역사 서술, 인물들의 공간을 가감없이 다루는 공정한 역사 서술, 주요 사건을 왜곡하지 않고 충실히 반영하는 균형감 있는 역사 서술, 부정과 패배주의가 아닌 긍정과 미래에 대한 믿음이 강조되는 역사 서술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야당도 우리의 역사 교과서에 이러한 원칙이 잘 적용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 교과서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야만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경제기본법 제정을 제안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는 크게 공감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공공 일자리 34만 8천 개의 제공은 이것은 국민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명의 공무원 숫자가 약 100여만 명으로 2% 정도 되는데 스페인은 인구 4,500만 명의 공무원이 약 300여만 명이 되기 때문에 약 6.78% 정도 됩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인구가 1,000만에서 1,100만 명 정도 되는데 공무원 숫자가 약 85만 명이 됨으로써 약 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3국은 모두 실업대책으로 공공일자리를 많이 늘림으로써 이것이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어가지고 현재 재정 위기를 겪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은 인위적으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해주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청년 친화형 기업 인증제나 청년 고용 할당제 등 반강제적인 수단으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고 그런 제도는 커다란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근시안적인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기반을 닦는 것인데 현재 노사정 대타협 이후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적극 나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야당도 이 점을 명심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념 편향된 내용들이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와 다를 바 없다. 천안함 사건은 미국이 일으킨 자작극이다. 이승만도 이완용이랑 비슷한 친일파로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다. 이승만은 민족의 분단 책임자이며
북진 통일을 외치다가 6.25로 많은 동포를 죽였다. 이 내용은 모 단체가 토론회 중에서 나온 얘기로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부 역사 교과서들의 발언으로 매우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동 편향 수업 신고센터엔 학교 선생님이 대통령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지칭하며 천안함 폭침 사건을 조작이라고 했다는 고등학생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지뢰를 북한이 매설한 게 아닐 수 있다, 남한이 심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교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현직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비난에 학생들의 소중한 수업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전국의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의 38.5%, 고등학생의 56.6%는 수업 시간에 교사로부터 정치적 견해를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 교과서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사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선동 매체로 될 수 있습니다. 국민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을 시키는 교과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준비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이 2+2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농어촌 지역에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개특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농어촌과 지방의 대표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달받았고, 정개특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민심을 최대한 전달하였습니다. 지역 지역구가 기형적으로 넓어지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열악한 농어촌 지역을 대변할 목소리가 작아져 가뜩이나 취약한 농어촌 대표성이 더욱 취약해진다는 것엔 우리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선거구 조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내일로 하루 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10시에 국회의장실에서 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 정개특위 간사가 만나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지난 회의 때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들께서 우리 당의 입장을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간사가 조정을 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대처하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당의 입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선거구를 최대한에 살리는, 또 지역 대표성을 살리는 입장을 오늘 회동에서 소상히 설명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어제 야당이 청년 일자리 70만 개를 포함한 청년 경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고용 절벽 앞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고뇌를 거듭하고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당과 다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청년 일자리 70만 개를 4년 안에 만들어낸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공무원 17만, 공공기관 민간위탁 13만 등 공공일자리 34만 개, 그리고 청년 고용할당 25만, 노동시간 단축 11만 등 민간 부문 37만 개
이렇게 해서 7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이미 우리 당이 제출한 개혁법안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당이 제출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11만 개보다 더 많은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우리 당과 정부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34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우선 큰 방향에서 맞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자정부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가볍고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청년 일자리 만드는 것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국가 재정을 동원해서 공공 분야를 비대화시킨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도 아니고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방향으로 나가서 문제를 해결한 나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 할당에 대해서 25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벨기에가 2000년에 청년 고용 할당제를 추진한 일이 있습니다. 300인 이상 중견 대기업에 3% 청년 고용 할당을 하면서 이를 지키면 지원을 해주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는 강제 방식의 청년 고용 할당제를 도입을 했는데 오히려 부작용만 커지고 전혀 효과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4년 만인 2004년에 폐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공기관에 3% 청년 고용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행하면은 어떤 인센티브만 주는 이런 청년 고용 할당하고 있는데 별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재판관 9명 가운데 무려 5명이 위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6명이 안 돼가지고 위헌 결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래서 위헌 논란만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고용 할당제는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간섭, 합리적인 간섭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정책입니다. 시장의 활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나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도 제출하시고 반드시 노동시장의 유연화 또 안정성, 활력 이런 것을 제고하는 그런 노동개혁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다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 창업지원 모태펀드 청년 계정신설 8천억을 정부 출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 창업, 이 벤처 생태계를 육성하는 일은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창조 정신과 도전 정신을 발휘해서 새로운 벤처 기업을 숲처럼 이렇게 발전시키고 여기에서 수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을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차원의 합의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이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창업에 뛰어들어서 일정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공을 하더라도 그 벤처 기업이 이 M&A 시장이라든지 또 상장을 통해서 활로가 제대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큰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창업 투자 재원, 정부 출연이라든지 또 민간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창업 지원 이 재원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 대기업과 이 창업 벤처 중소기업들의 상생적인 협력 관계가 발전하고 또 M&A 시장이 활성화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서비스 산업이라든지 메디컬 등과 융합된 관광서비스 산업 또 이 문화 콘텐츠 산업 이런 산업들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에 지금 이런 그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법안들이 아직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경제 살리기 위한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야당이 대국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역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표님, 또 원내대표님 다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 재론을 요하지 않을 만큼 공통의 인식이 자리 잡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한 말씀 덧붙여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 교육을 의무 교육에 포함시키고 수능뿐 아니라 각종 채용 시장에서 필수 과목으로 선정한 이유는 미래 국가 존립의 근간이 바로 역사 교육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건강한 미래 주역을 양성해야 하는 교육의 현장에서 국가를 부정하는 잘못된 역사들이 주입되고 있습니다. 현 거민정제의 문제점이 야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만은 그간 역사 교과서의 거민정제 문제점은 단순히 정쟁으로 시작되고 정쟁으로 귀결되다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방치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세대 간 역사 인식의 괴리와 갈등이 고착화되고 때마다 정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6.25 전쟁을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마치 남한에게도 있는 것처럼 서술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부모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러한 교과서로 역사를 배워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역사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획일적인 교육을 지향하고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도모하고자 거민정제를 채택했지만은 현재 실태를 보면은 거민정제의 채택 취지는 사라지고 사실상 획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있기는 하지만은 잘못된 서술 내용이 다 똑같다가 보니 분명한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견제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명백한 문제입니다. 거민정제를 강화하여 지필 기준을 세세하게 수립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오류는 수정이 용이하지만은 서술의 편향성의 오류의 경우는 더 심각하고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거민정제에서는 나쁜 교과서의 관행들을 바꿀 묘안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폐해와 문제점들을 냉정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논란과 정쟁이 없도록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과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그야말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은 마치 전체 그 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꾸는 것처럼 허도하거나 잘못된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다른 교과 분야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하는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검정 교과서로 이렇게 하지만 지금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사안들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편향된 그러한 내용들을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많은 지금 방해 요소가 되고 저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에 한해서 지금 중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한해서 걱정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마치 교과서 전체를 검증해서 국정으로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호도와 이렇게 구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권의 입맛에 맞네 친일이나 독재를 미화하네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그게 바로 편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도 국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이든 편향된 그러한 내용, 잘못된 그러한 객관적이지 못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방치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국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 뭔가 잘못 왜곡되거나 미화되거나 또 다른 어떤 편향이 있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나 사회적인 역량, 특히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바로 정말 실시간으로 온 국민들이 공유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역량, 국민적 역량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또 우리 모두는 그걸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것을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느냐?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특수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똑같은 또는 유사한 것을 겪지 않았었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국민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객관적으로 잘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국정을 하고 있는 몇몇 나라의 경우를 봐보면 지금 딱 우리하고 비슷한 그러한 경우들이라는 겁니다.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고 내부에 또 역사적인 여러 가지 그 내부 대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국정을 여전히 하고 OECD 국가 중에서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모른 척하고 외면을 하고 그것을 반대의 논리로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에는 국정, 금인정 교과서가 있는데 국정이라는 용어는 법정 용어로서 어감이 딱딱합니다. 법정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저희들은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교육부와 올바른 역사 교과서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참담한 실정입니다. 금정 전환 후 북한 인물의 등장 횟수가 매우 늘었다고 합니다. 국정에서는 김일성에 관한 언급이 4회에 불과했지만 금정에서는 3종 모두 10회가 서술되어 국정보다 금정에서 북한 관련 내용의 비중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북한군의 양민 학살은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북한이 토지를 무상 분배한 내용만 서술하고 경작권만 분배받은 한계점은 숨기고 있는 등 조작된 역사적 내용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서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친북 반국가적 사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국민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좌편향 역사 교과서가 친북 사상을 퍼뜨리는 숙주입니다. 야당이 좌편향 교과서의 왜곡을 모른 척하며 국정조사와 국정화 고시 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무책임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독재, 영구집권, 쿠데타라는 극단적이고 있을 수 없는 반시대적 단어들까지 동원하며 정치 선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 기회를 총선에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역사 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좌편향 역사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를 흔드는 것을 국회가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감사가 제19대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주에 종료되었습니다. 국감 기간 내내 각 상임위에서는 정회가 이어졌으며 복주위는 마지막 날까지 정인 출석 문제로 파행을 빚어 국민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고질적인 막말 발언을 일삼는 야당의 정치 공세는 정책 검증의 기회를 줄어들게 했고 각종 인신 공격으로 정인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감 마지막 날까지 민생 챙기기, 경제 살리기, 튼튼한 안보 등 국민 생활 밀착형 사안을 정밀 점검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세한 국정감사 주요 성과 및 후속 과제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오늘 배포할 것이고 국정감사 점검 현안 및 대책을 담은 성과물로서 2015년 국정감사 백서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당 정책위는 시정을 요구한 현안에 대해서 이행 상황 및 필요시 입법 조치, 예산 반영 등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감에서 지적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선별하여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14일 가뭄대책 당정이고 15일 건강진흥식품대책 당정이 확정되어 있고 다음 주에는 민생119 본부 출동과 함께 여성 아동 안전 관련 현장 당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감 지적 사안 중 총선 공약으로 선별 및 추진하여 끝까지 시정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북한에서 열린 노동당 70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은 그 거대한 행사를 치르느라고 약 14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을 썼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 1년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예산이고 북한 주민 모두가 2년 동안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과연 북한이 이런 행사를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열병식에서 97번, 97회나 인민을 찾았다고 합니다. 인민을 존중하는 것 같이 97회나 인민을 외쳤던 그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전시나 군대 열병식에 국민 전체의 2년치 식량을 사용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북한 정권을 의아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조속히 핵무기라든지 이러한 전쟁 놀이를 즉각 중단하고 개혁과 개방 그리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것을 적극 촉구합니다. 그리고 20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는 선발입니다.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기서 보태겠습니다. 야당은 현재 역사 교과서의 내용과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북한 실정에 맞춰 주체적으로 수립한 사회주의 사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현 교과서 내용에 동의를 한 것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교과서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추진에 있어서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